2023년 희년에 감사의 달로 보내는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태어난 이 천재는 수학자였고 또 과학자였습니다. 철학자. 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 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신학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넘어서 기아학을 통달했고요. 14살에 프랑스 학술원에 참가했습니다. 19살에는 세무공무원이었던 세무사였던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기계식 계산기를 최초로 발명합니다. 그리고 21살에 파스칼의 법칙을 완성합니다. 이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유체의 액체의 압력을 가하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겠지만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수학사 이제 수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뻔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신앙을 가졌는데요. 27살쯤에 숫자 보는 것을 그만둡니다. 수학과 과학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말 가운데에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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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이라는 문구를 양피지에다가 써서 자기 자켓에다가 넣고 곡을 꾸몄습니다. 꿰매고 난 다음에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문구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사실 파스칼이 다시 수학적인 재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서른 세 살, 서른 한살 겨울 밤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에 고비가 풀리게 되면서 그 마차가 이 다리로 돌진합니다. 그 사고로 생명을 잃지는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하나님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걸로 파스카드는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데 그의 많은 업적들 가운데에 가장 탁월했던 하나 작품이 팡세이죠. 방세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방세는 사실 불란서죠. 프렌치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oughts입니다. 한국말로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 신앙적인, 신학적인 사유들, 한천 개가 넘는 간단한 문장들을 모아서 만든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냥 모을 대로 모아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유고작입니다 그 작품의 213페이지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은 비참하지만 그 비참함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함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 능력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한계와 인간의 불완전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 프랑스의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천재,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데, 이 파스카는 데카르트를 비판했습니다. 나는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는 가능한 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했다.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파스칼의 세상을 따르기 2년 전에 어,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어, 이 어려운 가족에게 이 천연대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에, 그리고 자기는 누나 집에 가서 사는데요. 39살 나이로 그전에 치통이 심했고 두통이 심해지면서 경련과 발작 후에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바스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탐구하는 불행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수학의 역사에 수학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뻔한 사람,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 불행했다, 불완전했다, 미완의 삶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그냥 그대로 완전한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지독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이 고난은 불행입니다. 고난은 불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그 고난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갈대와 같은 미완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감사는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구잡이 인생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도.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도 다다르지 못한 결과 미완이라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이 경험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의 고난, 또 너의 고난. 나는 이렇게서 해 실패했고 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실패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들도 그랬죠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 그 장애의 고난을 보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무슨 죄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불완전함 그 인생의 불완전한 미완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와 거기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바를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고통을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평가를 내리잖아요. 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이 모두 저렇게 아프냐.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손수건 앞치마를 얹어 놓기만 해도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병은 왜 고치지 못하느냐 하잖아요 사도발 역시도 자기의 그 완전함을 위해서 세번 기도하죠 자기의 온전케 됨을 위하여서 세번 기도했다는 것은 한번두번세 번이 아니라 그토록 오래 충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데 기도할 땐 몰랐는데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는 온전하여 짐이라 사다바른 도리어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나의 불완전함 나의 위, 미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능력이 드러난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깊 보이 시작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좀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 경험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근원은 사실 우리 인간의 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그 결국은 죽음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에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단절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일은 이렇게 실패로 미안으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었어요. 자기 악함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깨집니다. 모두가 곧 죽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때문이에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요나는 그 말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 내가 좀 도망치고 싶었던 일은 안 되었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 베드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갑니다. 걸어서 지방으로 배를 몰고 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는 길에 호세풍랑이 일어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안 돌아보십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선생님 아무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미 실패를 직감하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죠. 마지막 바울은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었고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도 있었고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믿음이 아닌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선장대로 선주는 선주대로 또 승객은 승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마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잖아요 화물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말씀해 보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도 그대로더라 그 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직전까지는 완전한 실패와 좌절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요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탄 사람이고 베드로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배에 올랐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도 있었고 선한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 공통적으로 폭풍을 만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막혀 버렸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섬에 상륙하게 하시죠. 다 끝났다라고 할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목적은 요나를 니느웨로 끌고 가시고 베드로를 거라사에 이르게 하시며 바울을 땅끝 로마로 항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세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을 경험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이 또혹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악함이 종국의 패배와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가 가다 막혀버린 미완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끌어오신 미완임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 성숙하지 못한 그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약함이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요셉을 그저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 속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약함이 있었으며, 형제들에게는 악함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과 형제들이 단절되지요. 결국 그렇게 서로의 불행으로 그 엔딩이, 그 마지막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 앞에 서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데 히브리 말로 당연히 대화할 때 요셉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애원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서로 말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말씀해 보니 들어가서 울고 다 울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날 괴롭혔던 것이 지난날의 그 고난 때문에 울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서 배 굶고 온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서 울었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불행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영원한 단절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꿈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리 약하고 그가 아무리 악하여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울지 않았을까.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은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이 나를 우리들을 죽이지 않을까 해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형제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미완, 그 고난의 뜻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였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느부갓네살왕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포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불 가운데서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 자라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입니다 여러분이 선포의이 고백이 무엇이죠? 나의 생사화복이 내가 살고 죽어가는 것내 삶에 다가오는 화와 복이 내 인생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삶을 평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사화복에 있지 않다는 선포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공과 온전한 성취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로 최선을 다하여도 이리지 못한 그 미완. 그 마지막 결과에서도 여전히 그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면, 내 삶은 충분히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완성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완성도를 내가 얼마큼 성공했느냐를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불 불에 다 죽으면 실패한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나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죽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완전한 삶이죠. 미즈노 겐조라는 이가 있습니다. 꽤한 40년 전에 살았던 일본 사람입니다. 많은 분도 계시겠는데요. 불리 아, 건강한 아이였는데 11살 때 열병을 알았습니다. 열병을 알고 난 다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전신 마비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 기능이 살아 있는 것은 눈, 눈을 깜빡이는 것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였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만 있는데 눈물이 흘러도 자기가 그 눈물을 자기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그의 집에 이제 빵을 파는 빵 가게를 운영했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어,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 겐조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어머니가 아들 곁에서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읽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이 미지노 겐조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깜빡이고 귀만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일본이 알파벳을 일본이 기억력을 다 두고 어머니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눈을 깜빡여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로 완성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행, 한 연을 완성해서 한 해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가 일본 문단의 걸작이 되고 베스트 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NHK의 방송이 특별히 보도를 하게 됩니다. 네 개의 시집을 냈는데,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시를 합쳐 가지고 어, 이제 한 권으로 엄선해서 나온 책 제목이 감사가 밥이다입니다. 감사가 밥이다. 우리가 뭘 먹고 살아갑니까? 감사를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의 글 가운데 하나님 33년 전 내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8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죽을 때까지 소원이 딱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 내어 부를수 있다면. 첫 번째 소원이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소리 내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47살 생을 떠날 때까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그 누구도 그의 삶을 미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성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2023년 벌써 한 달을 남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로 지난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 미연의 일로 남아있는 것들. 완수하지 못한 일들.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완을 완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은 한해한달 동안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좌절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좌절감보다,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남은 한 달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